있는 것도 없으니까 그거 내려간다. 어르신 커피요. 여기 좀 이따 드세요. 뜨거워요. 좀 이따 먼저 두 개 넣는데. 예, 아니 그 두 개 겹쳐 놓으면 덜 뜨겁거든. 커피가. 아 근데 저 뭐야 그 짐승들이 뭐이 후다닥 와당탕 쿵탕하면서 비탈로 막 내려뛰는지 뭐 어쩌는지. 그뭐 또다른 뛰지. 뭐 돼지 생기고 뭐. 아니 뭐 쿵쿵 소리가 막 나요. 내다 가는 건 빨리 가는 건 돼지가 그지라는다. 아니 그 돼지가 먹을 것도 없는데. 아 요새는 뭐 그 사니까 막 딱딱한 뛰지. 아니 요새 별로 먹을 게 없잖아요. 여기 지기빠에는 어떠세요 이게 뭐. 돼지 있어. 사막에 살던 대종들이 싹 탕났다니까. 내 고사리 거꾸로 가면 오래 가보니까는 고대부터 돼지 등들이 탕났더라. 돼지 집을요? 응. 돼지가 메롤 따리 새끼 났죠? 그건 뭐 여는 편은 낳고 뭐 거기 관계없지.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되겠네요. 돼지도 대한민국은 작년 그 등이 안 들어야되니까는 오버에 가면 등이 딱 터놨더라고. 고대를 봤다. 돼지가 벌써 집을 지어놨더라고요. 집 지어놨어. 그 삼도감 지어놨겠지 물론. 그 새끼를 열 봄에 낳지 않습니까? 그 봄에 여름철에 뭐 그 애처럼 그건 뭐 돼지가 그건 숫자만 좀 낳거든요. 그 돼지가 산돼지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더라고요. 여러 마리 낳아요. 그거는 저 뭐지 숫자만 낳는다. 개새끼 낳아도 숫자만 낳는다니까. 그 산돼지 새끼가 다람쥐 같은 게 엄청 예쁘던데요? 알록달록한 게? 어떤 데 그 돼지 새끼 붙잡으러 가도 사람 데 되더라 이거. 뭐지 눈길 밑에 돼지 쳐거든. 돼지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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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왜 시골에서 봄에 나물나러 올라갔다가 그 돼지 새끼 만졌다고 죽을 뻔한 사람도 있잖아요. 그 뭐지 보니까는 대전을 산도감 쳤더라고 그게. 가보니 나니까 바싹 들리는 거니까. 사방에서 그 돼지가. 그럼 그 돼지가 집을 짓는 게 그냥 짓지는 않을 테고 뭐 새끼를 낳든가 뭐 하여튼 뭔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 집을 짓지 않습니까? 그 새끼 짓지. 새끼 짓고 산도도 그 베개 잡기도 하고 그러라네. 장마 때? 들어갔어. 아무런 것 같지 않은 그거 같지 않은 지금 돼지 살았으니까 뭐. 아니 그 뭐야 그 저기 고사리 뿌리는 돼지가 안 캐먹죠? 모래 캐먹지 뭐 고사리 뿌리 막 투척했다니까나. 땀 막 투척이라. 아 저 그때 무수한 못 가지만 나는 그런 거만하니까는 뭐 올라가니까는 뭐, 돼지는 웃고 기분 이렇게 안 차지나. 그 고사부터 나무 싹 꺾어가지고 집이 있다로. 그 돼지가 입으로 나무를 꺾나 봐요. 입으로 꺾지. 그 입으로 꺾지 뭐 그 나무를 꺾는지 모르겠는데. 그 고사부터 나무 이제 자나무 싹 꺾어가지고 집이 있다로. 그 하여튼 그 돼지가 그 집 짓는 거 보면 그 온 금방 막 뒤집어 그지를 놨더니까. 집 짓는 거 보면 참 신기해. 그 어떻게 그래 집을 짓는지 몰라요. 아이고. 그 새끼 치려고 집을 짓지 못하잖아. 아, 그 속에서 새끼를 쳐갖고. 거기서 새끼 쳐요. 돼지 그 속에서 새끼 쳐가지고. 그 산에 나물 나러 갔다가 돼지 새끼 붙잡아 올라가다가 죽을 뻔한 사람도 있다고. 뭐, 안 돼. 돼지 새끼 그건 대둔다니까요. 예, 큰일 난다 하더라고요. 그건 그냥 있어도 되던 게. 그 뭐 일단 그 돼지 새끼 건들면 일단 큰일 난대요. 그러면 이게 간식이 그때는 막 그 딱딱딱 그런 그냥 붙잡으러 가면 되던다니까. 그게 이쁘대요. 이뻐 그게. 이 간식만 하면 아무 어디 활동력이거든. 가을에도 새끼 낳았습니까? 예? 가을에도 돼지가 새끼 낳았습니까? 가을에는 몰래 낳지 말아도 여름철은 새끼 그건 돼지는 뭐 석달만 낳거든. 상기 예예 석달. 아.